안녕하세요, 몽웅이 삼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훈련도 하고 애완 겸 브리딩도 하고 풍산개 브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브리더입니다. 아, 풍산개는, 아, 그 풍산개가 아니고 저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하셨죠? 옛날에 경찰견 훈련하고 이제 애완견들 뭐 훈련도 하고 행동교정 같은 것도 잠시 하고 했습니다. 경찰견하고 행동교정하고 애완견 훈련. 예, 기본 뭐 복종 훈련이든 뭐 이제 생활에서 이제 개랑 사람이랑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했었죠. 그러면서 이제 풍산개를 좋아해서 또 풍산개 매니아를 오랫동안 하면서 브리딩도 하시고. 예, 맞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이제 소형견들, 이제 네. 핵견들도 브리딩을 하고 있고. 예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최근에 애 아버지도 됐고. 아, 예,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풍산개에 또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 저번에 뭐 앞편에 보면 풍산개 1편에 보면 어디 풍산개, 어디 풍산개, 어디 풍산개 예. 설명을 하셨잖아요. 네. 본인이 키우는 풍산개 스타일, 또 그리고 왜 그렇게 그런 개를 선택을 해서 키우는지, 또 브리딩 방향은 어떤지 이걸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. 먼저 이제 처음 인터뷰 했을 때 이제 뭐 전국에 있는 농장에서 키우시는 이제 뭐 그 전문견사 사장님들의 개 스타일과 이제 뭐 그 혈통과 그 혈통들도 다 키워보긴 했지만 제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선 이제 뭐 공식 절차를 밟고 들어온 개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매니아층에서는 그런 개들을 일부들 그런 개들로 이렇게 브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체수의 부족도 있고 이제 동물원에서 관리가 좀 덜 되다 보니까 근친에 이제 퇴화되는 것 때문에 브리딩이 어려운 이제 개체수 부족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. 근데 그 타 A 뭐 농장, B 농장, 뭐 C 농장 뭐 이렇게 등등 있는 그 견사의 개들은 사이즈도 크고 귀도 서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멋있다. 그런 약간 기주의 냄새 나는 그런 개도 말이죠. 기주의 냄새는 저는 아니,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기주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네, 네.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약간 기주를 닮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, 많이 잘생긴 세련된 네, 잘생긴 네. 그리고 사이즈는 네. 더 큰 그런 개체를 많이 봤습니다. 근데 뭐 이제 저 공식 절차를 밟고 들어온 개들은 외형적으로나 이제 뭐 성품적으로나 아마 실망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. 왜냐면은 북한 쪽에서는 진짜 뭐 이약하고 영리하고 완전 명견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 들어온 개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온 개들은 성품도 약하고 이제 뭐 개 외형도 안 나오고 일단은 근친 때문에 태화 이제 뭐 색소 태화 문제가 많고 성격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결치 같은 건 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개들로 돌아선 이유는 그냥 뭐 누구나 그렇지 겁니다. 그냥 뭐 무슨 강아지를 키우시더라도 아 내 개가 최고여야 되고 아 욕먹는 개는 키우고 싶지 않고 그랬던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. 아마 남자라면 또 그런 것도 그렇죠.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가 그쪽 개들을 이제 만지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겠다 시간과 뭐 돈과 엄청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개체로 그래도 이제 뭐 색소도 잡아가고 자꾸 이제 뭐 이제 대공원 쪽에서 들어온 개들은 뭐 털도 긴 개들도 있고 버크들도 많고 그런 이제 뭐 근친 태아 때문에 뭐 알비노 현상의 결치 뭐 성품도 약하고 이제 뭐 사이즈의 소형화 그런 것들도 많이 왔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이제 그 타 농장들의 개들만큼 뭐 무람하진 않아도 크진 않아도 그냥 비슷한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개들을 좀 브리딩하고 싶었습니다.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 풍산개라는 견종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애착을 안 가졌더라면 이 우수한 농장들에서 한 마리씩 한 마리를 그냥 받아서 그냥 그 개에 만족을 하면서 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들을 만진 거에 대해서는 요 개들은 이제 어느 매니아 뭐 분들에서는 뭐 취급을 안 해주는 그냥 뭐 이렇게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소리조차도 싫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 개들을 한번
내가 한번 브리딩을 해보자.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고, 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, 많은 이제 뭐 손해도 많이 받고,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.